네, 안녕하세요. 조절입니다. 이번 노션 활용법에서는요, 유튜브에서 질문을 주신 내용으로 진행을 할까 해요. 이전에 책 가이드 쓰기 프로젝트라고 목차 기획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노션의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글쓰기를 할때이 목차를 만들어 놓으면은, 제가 원하는 그런 개요 번호, 아마도 제목 부분이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접근을 할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하신 내용은 뭐냐면은, 어느 부분을 뒤쪽으로 갔다가 이제 상단으로 다시 가고 싶은데 가는 방법이 있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목차 기획을 해보자라고 하는 이 제목 부분에다가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별도로 여러분들이 링크를 만드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노션 같은 경우는 이제 블록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블록에 대해서 링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다른 곳에서 이 블록으로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목차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페이지 쪽에서 나는 이쪽 페이지로 옮기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런 링크들을 이용하면은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옮기면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목차 기획을 해보자라고 하는 큰 제목에다가 링크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갈수 있는 링크가 발생을 복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목차로 돌아가기. 이런 식으로 제일 하단 쪽이나 아니면은 각각의 개요 번호의 그런 큰 부분에다가 이제 해주시면 되겠죠. 끝나는 부분에요. 그리고 요거를 전체 선택을 하시고 난 뒤에 링크라고 있습니다. 요것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금방 복사했던 것을 컨트롤 V 하셔가지고 붙여 넣으세요. 네, 그러면은 엔터 치시면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이건 뭐 볼드체나 뭐 빨간색이나 그런 걸로 또 처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요것을 클릭을 하면은 우리가 목차를 아래쪽에 갔다가 이렇게 쭉 한번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차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러면은 요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이렇게 목차 위 상단으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노션의 장점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